번째요, 세주죠. 혹시 2016은? 여자 사주는 월지 정재기업인데요. 이 세 번째 여자 사주는 월지 정재가 아니고 기관에 들어왔는. 아 그러네. 기관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주처럼 판단해 보면은 재격에는 정인도 용신으로 쓸 수 있고 식신도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을목 정인이 무토 식신을 목국토로 그 눌러놨기 때문에 재격표인으로 성격 사주라고 판단해야 첫 번째 두 번째 사주와 맥락을 같이 할 텐데. 근데 이 사주에 대해 그 답변해 주실 때는 그 용신끼리 천간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격만 있고 용신을 쓸 수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인생이 별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와 두 번째 사주는 천간에서 용신끼리 다툰다는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세 번째 사주는 천간에서 용신끼리 다툰다는 개념으로 판단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일단은 천간에서 이제 정재 끼게 합을 했어요, 이게. 정신합을 했죠. 네, 합을 했어요. 합을 안 했으면은, 안 했으면은, 을목이 무토를 그걸 못해요. 을목이. 합을 해버리니까, 극하다. 그러면 무토는 극해도, 을목은 살아있으면은, 그. 쓰먹는 건 쓰먹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누구를 도운다든지, 생을 한다든지 할 때는, 내가 자유로울 때 도우는 거지. 내가 막 싸우고 있는데 도움을 주기가 힘들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무토는 무토대로 날려주고 도움은 도움대로 준다고 해석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어쩌면. 왜냐하면 우리가 재격에는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재성이 인성을 깨는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용신하거든. 네? 그리고 인성을 용신하는 건 일간을 도우기 위해서 용신하는 거야. 재한테 깨지려면 되는데 자기가 남을 깨러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깨지는 거야. 내가 자기가 남을 깨러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항상 선생님께서 그 카페라든가 이런 데 답변 달아주실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도 그 천간에서 용신끼리 다툰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아예 그 하나가 하나를 아예 제압했기 때문에 그 다툰다는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답변도 하셔가지고 이게 그 어느 쪽으로 이게 더군다나 이 사주는 지금 무토도 힘이 있고 을목도 힘이 있어요. 을목이 미토 통원하잖아. 네. 무토도 미토에 통원하거든요. 네. 물론 무토는 여기도 신금에도 통원해. 뭐 약하게 통원하니까 이건 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이 사주는 죄다 신약 사주예요. 그렇죠. 이 대운에서 사실상 무토를 날려주고 을목을 살리고 무토를 날려주는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결국은 갑을목이면 좋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 무토는 일간의 힘만 빼가는 거예요. 무시. 네? 이제 지지로 이제 깨지더라 임목 묘목 오는 게 좋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지지로 사원이 오는 게 좋을 거고 그죠? 네. 사원은 좀 궁금하고 좀 한데 몸이 네? 풀토. 근데 병화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왕성한 이 재성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일간에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인성이 일간을 밀어줄 거면 확실하게 밀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주도 한 가지 우리가 좀 간과하기 힘든 거는 물론 을목이 무토를 다투긴 해도요. 인성이 일간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안 다투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토를 날리려고 하기 이전에 생을 먼저 해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 할 때도 이분이 그 학교에서는 기간제 영역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사실 임용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그렇지 뭐 그 외국인 상대로 영어, 그, 우리나라 환자, 그 통역 해주는 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왔을 때 관광 가이드, 영어 관광 가이드 일도 하고 하니까, 뭐, 돈 벌 구멍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오롯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어떤,
면에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안 좋다고 보기는 좀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제 기억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은 뭐냐? 재물을 추구해요. 아, 두 번째는 돈 없으면 큰일 난 줄 알아. 제 기억들이. 응? 그래서 내가 힘이 들어도 어찌됐든 돈을 벌라고. 부하고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 웬만큼 돈이 있어도 있잖아요. 재끼들은 돈 더 벌려고 그래. 왜? 인생의 목표가 재기 때문에 그래. 예? 인생의 목표가 경기 재끼들 때문에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예? 신강신약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재끼들은 신강해도 돈 벌려고 그러고 신약해도 돈 벌려고 그러고. 돈 벌리냐 안 벌리냐 나중 문제예요. 돈 벌리고 안 벌리면 운에 따라서 벌어지고 하는 거지. 내가 돈 벌고, 돈 벌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 저런 사람은 없다고. 왜? 돈. 재끼만. 참. 재끼도 좀 돈 잘 벌 수 있는 재끼하고 해야지. 이런 재끼들은 고생만 한다니까. 너무 힘이 없어, 이게. 추구하고 집착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요? 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예? 결혼하면 남편 그랬잖아요? 한 달 용돈 10만원 주게. 미친다니까? 그렇지. 본인만 추구하면 괜찮은데. 여자를 집착. 아이고, 그래서 돈 안 줍니다, 마누라가. 응? 그럼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산든지, 남자가. 근데 안 그, 경제권을 내가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맡기면 돈 주냐고.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거죠. 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지갑에다가 마누라 사진을 넣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지갑에. 예? 그래서 아이고 다른 사람이 물어 그랬대요. 아이고, 아이고 부인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지갑에다가 참 사진을 이렇게 넣다니세요. 아유, 돈 내려고 지갑 꺼내면 마누라 그러고 보면서 지갑을 다 갖다 버린다. 무서워서. 남자가 너무 돈이 없어도 남자는 돈이 일종의 또 힘도 되는데 너무 돈을 안 주면. 근데 선생님 저기 초반 아까 공신학 수했는데 수로 화했는데. 목이 세워해요? 아. 자, 우리가, 그냥, 합은 그냥 묶겠다 볼. 아니, 수로 화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수로 화한 거는 나중 문제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오행상 변화보다는, 네. 그냥, 천간합은, 천간합도 그렇고, 지지합도 그렇고, 그냥 묶인 게 더 강해. 수가 들면 월지나 이런 데 자수는 해수가 있어야 돼. 묶겠다. 뭐 우리가 봐도 되는데, 네. 봐도 되는데, 우리가 합격이나 이런 걸 적용할 때만 그걸 보고. 아, 우리가 합은 세 가지가 변화가 있어요. 첫째는 묶인다. 변한다. 아유, 참. 그런 건물 알아? 첫째는 묶입니다. 그럼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마누라한테 묶이고 또 여자는 남자는 묶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따지거리 못해. 어? 그 묶인 거. 변하는 거는 생활 패턴의 변화가 와요. 네? 총각 때 남자를 총각 때 빼채쳐야 되는데 마누라가 이제 결혼하면 막 어디서 그냥 달아주고 아유 깔끔하게 탄생을 해야 깔끔하게. 네? 세 번째는 생산합니다. 생산은 다른 오행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뭐 자식을 낳고, 예? 그죠? 예?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첫자부터는 친척들이 확 몰려와. 예? 여자는 시자부터는 친척들이 또 확 몰려와. 이게 다 이 덩굴째 친척을 산다는 친척. 예? 그래서 우리가 천간에 합을 하는 거는
바뀐다는 의미로 더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사주를 판단할 때. 지지도요? 예. 지지도. 세 번째 사주에서 질문이 제가 이 업으론으로 사주 통변하는 것을 그 사주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격국으로 대운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업으론에서는 거의 강박적으로 신강신약을 따져가지고 그렇지. 운을 판단하더라도 막 맞다가 안 맞다가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 미치게 했는데 이 격국으로 운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고 나니까 이 일간의 신강신약을 그 억부론보다는 강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어떤 그 조금 덜 따진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기룡 판단이 잘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 세 번째 사주의 경우 이 병화 일간의 통근처가 비록 그 월지에는 없지만은 시지 미중정화에 강하게 통근하는데요. 이 그럼에도 이 사주를 일간이 재성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신약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그러면 이게 일간의 통근처가 사오미 인술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 병화가 사오미에 통근하는 것이 가장 강하게 통근하는 개념일 텐데 이 그 일간의 강력한 통근처가 월지에 없는 경우 그 일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연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지금 이 사주처럼 시지에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신강신약을 그 강박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이 가중치를 봤을 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월지는 어차피 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월지 통근은 별로 안 될 거예요, 제 격은. 그쵸? 네. 어, 월지 통근은 별로 없는데, 어찌됐든, 뭐, 일지궁이 더 강하겠죠. 일지궁에 뭐, 걸록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뭐, 12운성에 뭐, 쇠나, 그 다음에 뭐, 걸록 제왕지. 제왕지나 아니면 또, 우리가 장천지,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가 딱 보면, 아, 이 정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나오잖아요. 이 사주에서 이 신금 병화를 깨면서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천간으로 아무리 이와 같이 강해도 천간으로 정화는 아주 안 좋아요. 네? 아, 네. 천간으로 정화 들어오면 아주 안 좋다고. 왜냐면 하나 올라와 있는 격의 대표주자를 깨버리면 안 된다. 근데 지지에 이제 신금이 통근하고 있는 신유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아무리 깨도 괜찮아. 아무리 깨도 깨지겠어, 이게 사실. 그래서 제 격에 사주 운극에 비겁이 있는 거는 별도로 하고, 운에서는 신강신약을 떠나서, 운에서는 비정급적으로 오는 거죠. 그 재격이나 정관격일 때 특히 신강신약을 볼 때가 일간의 통구처가 분명히 병화가 미토에 통근하면 쇠신데 그래도 이게 그 시지에 있는데도 거의 재성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왜냐면 너무 쎄. 어느 정도야지 이게. 또 이 미토는 여기서 또 힘을 또 빼나가요? 토생금 해리. 그럼. 그죠? 구성이. 네. 또 저기 신유가 있어가지고 술토가 거의 있다고 봐줘야 된다고 저걸 그 강압국을 거의 짰다고 봐줘야 돼서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재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몸에서 천간 신금만 그대지 말고 지지에는 아무리 좀 네? 이 재성도 깨줘도 돼요. 깨주고 들어가서 나쁜 눈을 보면 안 돼. 네? 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춤을 해도 돼, 이런. 임목, 신금이 들어가죠. 어? 이걸 좀 혼란시켜줘도 돼. 어? 그래야 병화가 숨을 좀 쉬지.